지금 그 전에 예, 이 앞에 나간 편들을 보신 분들은 코치님에 대해서 이제 조금은 아실 것 같은데 사실 또 이 영상을 처음부터 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카메라 보시고 코치님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 레슬링 국가대표 선수 생활을 하고 은퇴한 지는 조금 17년도까지 선수 생활하고 그 은퇴하기 1년 전부터 생활체육인들 지도를 조금씩 하다가 이제는 계속 쭉 인천에서 생활체육인들 데리고 같이 훈련하고 있는 친절한 윤코치 윤소영이라고 합니다. 코치님은 레슬링을 언제부터 시작을 하셨고 예. 그리고 또 어떤 계기로 지도자를 활동하게 되신 건가요? 인천체육고등학교에서 유도부 생활을 하고 있다가 선생님들이 그 당시에 레슬링 대표 여자 선수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시안게임도 생기고 아테네 올림픽도 생기고 이렇게 하니까 다급하게 선수들끼리 이제 그러니까 시합을 해서 1등을 뽑고 이러는데 레슬링부 선생님들이 유도부의 여학생들을 데려다가 막 시합도 뛰어봐라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유도 선수 출신들이 레슬링 시합장 가가지고 원래 레슬링 했던 친구들 다 이기고 1등하고 이렇게 되니까 자꾸 그 친구들을 대학교로 뽑아가고 이렇게 그래서 고등학교 레슬링부 선생님이 시켜서 레슬링 시합장 갔다가 계속 거기서 레슬링 하게 된 거예요. 아 그럼 원래 유도를 하시다가 네. 근데 코치님 그 유도는 보통 이제 옷깃을 잡고 기싸움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어떻게 또 그렇게 그 유도를 꾸준히 하시다가 레슬링으로 전향하기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계기로 이렇게 그렇게 레슬링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된 거예요? 일단은 레슬링 시합을 갔을 때요. 저와 같은 선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각 시도별로 학교의 선생님들이 유도부 여학생들 데려다가 룰 조금 알려주고 시합을 그냥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거기서 좀 특별하게 이제 레슬링 쪽으로 조금 더 맞았던 친구들이 계속 쭉 하게 된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제 대학교에서 너 이제 장학생으로 와라, 레슬링으로 와라 이렇게 하니까 저도 시합을 나중에 다시 보고 느낀 건데 제가 그때 태클을 막 하고 그랬더라고요. 아무것도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저는 레슬링이 조금 더 저한테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종목을 하다 보면 이게 내 천직인 줄 알았는데 네. 나한테도 잘 맞는 게 있을 수 있는 거니까. 맞아요. 근데 코치님 잘 만나신 것 같아요. 뭐랄까 레슬링에 되게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 그리고 코치님 그러면 그동안 그러면 이제 대학교를 가시면서부터 그러면 본격적으로 레슬링 엘리트 네. 그 코스를 밟으신 거네요? 네. 그 이후로 이제 실업팀 가고 실업팀에서 계속 생활하다가 17년도까지 하다가 그만둔 거죠. 아, 그러면 이제 코치님은 그만두실 때 아, 그러면 이제는 내가 생활체육 하는 친구들을 좀 이렇게 지도를 해야겠다라고 네. 이제 생각을 좀 처음부터 갖고 계셨어요? 아니요. 제가 이제 은퇴할 시기에서는 저는 운동선수들 지도자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원래 선수들 보면 대부분 실업팀이나 전 대표팀 출신이면 뭐 고등학교 코치, 대학교 뭐 실업팀 코치 이렇게 엘리트 지도자 쪽으로 이제 원하는 게 많은데 저는 뭔가 여러 가지 해보고 싶어서 트레이너도 해보고 싶고 뭐 다른 쪽으로 막 여러 가지 일들을 해보고 싶었어요. 여기만 묶여 있는 게 싫어서 그러면서 이제 다른 여러 가지들을 하면서 지내다가 저희 선배 저랑 가장 친한 선배님이 저보고 가끔씩 와서 운동해라 이래서 거기 가서 운동하다가 그럼 네가 한 번씩 수업해봐.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일반인 분들 모시고 이제 수업을 해보고 하다가 그런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시는, 그러니까 운동을 전혀 안 하시던 분들이 레슬링을 하겠다고 그걸 찾아서 여기까지 찾아온 것도 너무 신기하고 그러니까 그분들 보니까 약간 힐링이 되더라고요. 내가 운동을 잘해도 네. 남을 지도하는 능력은 또 별개잖아요. 네네. 네, 그리고 또 그거를 즐기시는 분도 있고 또 적성에 안 맞아서 네. 못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코치님은 그게 되게 적성이 잘 맞으셨나 봐요. 저 처음에
진짜 우리 회원님들한테 너무 감사한 게 처음에 정말 개차반이었어요. 그냥 막 선수들 운동하듯이 이렇게 해요, 저렇게 해요 해놓고 아니 왜 못해요 막 이렇게 하고 뭐 여기까지 할 수 있는데 뭐 한 20개 시켰으면 해야 되는데 막 중간에 힘들다 그러고 왜 힘들어 하냐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분들이 자기의 자신의 이제 직업이 따로 있고 그 힘들 난 너무 힘든데 이 힘든 레슬링을 하겠다고 저녁에 일 다 끝내고 여기 와서 막 레슬링을 배우시고 그분들이 하는 그 모습 보면서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지도를 했는데 네. 이게 UFC라든지 사람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면서 레슬링이 좀 강한 종목이다 라는 게 조금 많이 알려졌잖아요. 그러면서 레슬링을 찾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요즘에는. 근데 그분들이 하시는데 전국에 레슬링 생활체육 팀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레슬링 체육관부터. 근데 그분들 중에 여자가 지도하는 곳이 저밖에 없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다른 분들은 다 남자 지도자분들이고 그분들이 스파링도 해주고 기술도 알려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여자고 제가 회원분들 잡아서 일일이 스파링 해드리는 거에는 체력이나 체중이나 힘 뭐 이런 게 한계가 있으니까 그거를 보완하고자 디테일함에 신경을 많이 썼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제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코치님 운동하시면서 네. 좀 개인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어떤 때였을까요? 선수 생활을 18년 정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와중에 슬럼프가 가장 몇 번씩 오잖아요. 슬럼프라는 게 한 번 오고 말고 한 번 오고 말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슬럼프가 제일 제가 저한테는 힘들었죠. 뭔가 내가 많이 늘었네 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한 가지 벽에 부딪히는 순간 그 순간 이렇게 모든 게 다 무너져 내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은 느낌. 나는 뭔가 뭐 이런 느낌. 그걸 깨기까지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러면 네. 그 순간을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그게 슬럼프가 얼마나 많이 오느냐에 따라서 내가 몇 단계 넘어가느냐가 레벨업이 되느냐가 달려 있구나라는 걸 나중에 느꼈어요. 그러니까 슬럼프가 오는 건 레벨업하기 바로 직전이더라고요. 내가 뭐 하나를 하기 시작해서 이거 되게 잘 되네. 그때부터 막 잘 되다가 어느 순간 내가 맨날 그것만 쓰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 방어가 다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슬럼프가 오기 시작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안 되는. 근데 그거를 진짜 너무 힘들게 막 울면서 맨날 눈물 흘리면서 스파링하고 연습하다 보면 거기서 뭐가 하나가 업그레이드가 되는 순간 그 슬럼프가 깨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내가 슬럼프를 10번 받았으면 레벨이 10레벨이 오르는 거고 5개밖에 못 받았으면 5개 레벨밖에 못 오르는 거고 그 슬럼프를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극복하는 건 어떤 따로 특별한 그 비결 같은 게 있는 게 아니라 코치님 네. 그저 그냥 묵묵히 네. 받아들이고 운동으로 그 오롯이 운동을 꾸준히 하면서 극복을 하신 거네요. 네. 뭐 성실함, 꾸준함. 그게 가장 좋은 거 아닐까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코치님 그러면 네. 코치님은 레슬링은 나에게 무엇이다? 레슬링이 제 인생이죠. 제가 레슬링 하면서 가장 힘들었고요. 유도도 물론 했었고 모든 유도 선수들이 굉장히 힘들게 운동하거든요. 근데 저는 레슬링을 좀 더 오래 했기 때문에 레슬링 하면서 많이 울고 레슬링 하면서 가장 행복했고 레슬링 가르치면서도 힐링을 받고 하시는 배우러 오시는 분들 때문에도 힐링을 얻고 그러니까 저는 거의 레슬링을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 순간에는 거의 레슬링이 가장 주 제 인생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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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코치님 앞으로의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 활동 계획 같은 게 따로 있으실까요? 저 앞으로는 제가 연구하고 제가 고민했던 이런 것들을 자료로 남기고 그런 방식으로 티칭을 할 수 있는 코치들을 만들어서 그 저만의 그런 레슬링 이런 체계를 만들고 싶어요. 이렇게 여러 사람들 되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운동할 수 있는 체육관도 하고 시합, 문화, 그러니까 생활체육을 엄청 많이 알리는 거죠. 네. 네, 코치님이 원하시는 그 네. 모든 일들이 네.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 옆에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치님 혹시 운영한 유튜브 채널 있으실까요? 네. 네네. 그러면 우리 그 윤 코치님의 유튜브 채널 여기 이렇게 나갈 거고 네. 또 인스타그램 아이디 옆에 이렇게 네. 나갈 겁니다. 네. 코치님 오늘 긴 시간 동안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니요. 너무 소중한 그 가르침 받고 저희가 갑니다. 찾아와 네.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좀 앞으로 자주 뵐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치,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